강훈련 덕분에 SK는 전지훈련에서 만난 타구단과의 연습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었다. 3월 2일 LG 트윈스와의 전지훈련 마지막 연습 시합. 야, 오늘 마지막 시합인데 하여튼 잘해라. 다치지 말고 과감하게 하라고. 오늘 뭐라고 할 테니까 해보시면 된다란 말이야. 가지 않겠습니다.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의 표정에 작년 우승팀에 걸맞는 자신감이 감돌았다. 와전! 이날 선발은 지난해 팀 우승에 크게 기여한 네이번 투수.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8개 구단 용병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한 선수다. 1회 초 SK는 LG 박용택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잠시 기우뚱하는 듯했다. 하지만 SK 타격에 불이 붙으며 승부는 박빙으로 진행됐다. 승부 자체보다도 선수 개개인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연습 경기의 목표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홈을 밟는 게 기쁜 것은 스프링 캠프에 처음 합류한 대졸신인 모창민 선수마저도 느끼는 감정이었다. SK의 6대 3 승. 수고했다, 수고했어. 야, 잘했다. 시합에서 이겨도 잘했다라는 세 글자로 보상은 끝이었다. 아저씨, 앉아주세요. 에이저 타격. 재홍이. 경배. 호준이. 주한이. 요 사람. 비저 웨이터. 알았지? 네. 그래가 교대. 타기 간 사람이 웨이터. 시합 때문에 식사를 거는 선수들이 이동한 곳은 연습구장의 간식당. 밥 먹는 것도 찍으세요? 와. 왜 그러세요 저한테? 서둘러 먹어야지만 먼저 연습을 시작한 선수들과 교대해 줄 수 있다. 운동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가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또 조절해야 될 또 시기가 있는 거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투수는 또 투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타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뭐 아침 9시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운동한다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또 젊은 선수들이 그런 훈련을 이겨내가지고 또 이렇게 좋아진 거를 저 몸소 체험 자기가 느끼면서 그런 게 하나하나 발전돼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야, 나주환 선수. 저 어제 감독님한테 그 타격 하루에 뭐 2천 개씩 했는데 저 어떻습니까? 여지껏 야구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타격뿐이 아니었다. 정경배 선수가 김성근 감독의 펑거를 받는 동안 나주환은 이광길 코치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가다. 이지구나 이지. 너는 재력이 살아있는가? 입이 살아있다 이제. 입이 살아있어 입이. 타하지 말고 멀티게. 네, 타석에서 요즘 게임할 때 많이 자신감도 생겼고요. 네, 아직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다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시범 경기랑 개막전에 맞춰서 베스트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1호.
힘들다. 하지만 아직 미래를 모르는 선수들은 이 기나긴 훈련이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다. 지친 선수들을 달래는 것은 코치들의 몫이다. 이 봐, 이게 엄마, 이게 봐. 손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야, 얼마 탄력 있으면 딱 해가지고 탁 한다. 탄력 있어요? 어, 탄력 있잖아. 이 봐. 이 큰일 났어 이거 진짜. 아 좋다. 아 이거 좋아. 이성호 선수가요 공개 구원을 청합니다 지금. 어떤 공개 구원? 여자친구가 아직 없습니다. 아 저 이거 뭐 스포츠 TV에서 제 핸드폰 번호랑 공개 구원 다 했는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아 진짜 좀 착하고 이 순수한 여성분을 찾죠. 아, 진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성우 선수의 속마음은 달랐다. 2군과 1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에겐 아직 여유가 없다. 꼭 뭔가 좀 1군에서 좀 자리 좀 잡고 그래야지 안정적일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제가 좀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 선수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눌러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운동 세계이기 때문에요.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죠. 운동 외적에서는 선후배가 있지만은 운동할 때만큼은 저도 마찬가지로 박경원 선배님 넘고 싶은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지금 머릿속에 담아둔 목표, 첫 번째 목표는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가지고 홈경기 할 때 홈팬들한테 이성우라는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1년 내내 한번 붙박이를 1군에서 백업이 됐든 주전이 됐든 한번 계속 붙어 있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 매치를 시합 속에서 이성우가 조금 손장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59일간의 긴 훈련이 마침내 끝났다. 잘 견뎌냈어. 수고했다. 묵묵한 아버지의 짧은 격려가 더욱 감동적인 법. 훈련 기간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던 김성근 감독이 비로소 10번 미소를 짓는다. 이어 그는 훈련을 제일 잘 견뎌낸 두 선수를 직접 격려한다. 피차 타자는 이제 뭐 모찬미. 피자는 폭스 추천이다. 이승호. 투수 부문 MVP는 3년간의 재활 훈련을 이겨내고 복귀한 이승호 투수에게. 타자 부문은 기대받는 대졸신인 모창민에게 돌아갔다. 아 너무 좋죠.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재활하면서 이제 올해 볼도 잘 던지고 그래서 준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MVP라는 거는요 처음 받아봤는데 아 되게 물질적으로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몸 안 아프게 가서도 잘 하고 또 이 어려운 캠프를 치렀으니까 이제 시즌 때 어려울 때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동생들은 항상 형들 좀 따라줘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고생 많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면 이제 진짜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